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기도의 젊은 피 에너지 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시설 노동자 등의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셨어요. 아직은 제정은 안 됐습니다. 제정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조금 더 그 중에 들어온 어떤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임계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그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같은 것들을 우후죽순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비원 뭐 인권보호, 뭐 교육 이런 수준을 떠나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열악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의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구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정규직이면 노조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의 옳은 목소리가 낼 수 있지만 이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 대부분이 60세 이상 소위 말하는 아무 때나 갖다 쓰고 아무 때나 잘라도 상관없는 니들이 없어도 언제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심지어 한 달짜리 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초단기 근로자들도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제 1년을 넘는 시간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 조례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좀 차이점을 만들었다면 첫 번째는 자조모임, 그 당사자인 자조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리고 이런 분들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존에 있던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용역업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는 주된 경영진이 당사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이 이런 분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과 용역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경기도와 혹은 지자체가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뭐 경기도 경비 청소 노동자 협동조합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A라는 아파트 단지에 계약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히 스스로가 한 달짜리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적어도 1년 단위 이상의 계약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노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될 때 갈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거든요. 용역업체는 아플 것 같으면 그만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 인력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아플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하는 것들을 조례에 근거를 넣은 것,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경비 청소 노동자, 그리고 그 이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까지 협의를 하는 겁니다.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또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 모두가 다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입주자들의 삶의 질은 또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인 것이죠. 과거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 틀 안에서 함께 상의하고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게 된다면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의 어떤 노동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아마 입주자분들의 그 삶의 질, 삶의 환경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 조항으로 넣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파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실질적 도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보십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원이 되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이 프리랜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아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한 최초의 쾌거라고 한다면 1억의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것도 처음 2천만 원 세워가지고 저희가 의원들이 모여서 1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집행부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1억으로 증액된 내용이 6개월간의 용역을 마치고 처음으로 경기도의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름의 실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를 세대로 구분하고 31개 시군별로 또 특징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 직군별로 뭐 기자들도 프리랜서가 있고요. 작가도 있고요. IT 쪽, 예술 쪽 정말 많은데 분야별 프리랜서들의 취약점들을 분석한 최초의 자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성과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지위도 또 그 어떤 지위도 받지 않았었죠. 굳이 남자는 1인 자영업자 정도가 이제 가까운 용어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 프리랜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2018년 조례 준비를 시작으로 2019년 조례가 제정되고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약 13회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법 안을 만들겠다. 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춤형 지원을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상을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호명을 했어요. 사실 프리랜서라는 단어 자체로 호명한다는 자체가 매우 유의미한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이 프리랜서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프리랜서에 대한 어떤 실태, 점점 증가되는 프리랜서들의 어떤 증가 추세, 그리고 이분들이 처한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였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과장 뭐 표현일 수도 있지만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어낸 지방자치단체가 소리를 높여서 중앙이 움직였던 사례가 바로 프리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프리랜서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경기도가 기존에는 입찰을 보통 붙일 때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들어와서 이제 입찰을 따가죠. 근데 저 공교롭게도 그렇게 따간 이 일감들은 또 재하청을 통해 프리랜서가 일을 해요, 결국은. 그래 그 중간에 수수료만 먹고 일은 프리랜서가 다 하면서 불공정한 계약과 불공정한 보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열어서 제한 경쟁을 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할 수 있는 일감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 분류된 일감들을 프리랜서들에게 함께 이 일을 따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일감을 가져갈 때에는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 프리랜서들이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 하나는 프리랜서들은 경력관리라는 게 부재했습니다. 경력관리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만 공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 프리랜서들에 대한 경력 관리까지도 이제 사이트에서 경기도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프리랜서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엊그저께 경남도에서도 이 조례를 곧 발의하겠다. 경기도와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갈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는 공통되게 준비를 하고 있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